슈퍼맘의 아이콘 정민 씨 올라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승희 씨 말씀대로 네. 슈퍼맘의 아이콘이 자 우리 엄마들의 워너비 스타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프로그램 미스트롯에 출연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네. 행복을 전달해 주신 그런 우리 정민 씨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정민 씨는 또 미스트롯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를 하셨잖아요. 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저희 소리마다 어워즈 시상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블루카펫을 지나 이제 무대 위에서 공식 포토타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 씨가 얼마 전에 또 신곡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대로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이쁘네요. 자, 포토타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포즈 취해주세요. 그들 진정을 해주신대요. 멋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네.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자, 왼쪽 천천히 천천히 네, 미애씨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자, 오른쪽 한 2초 정도 네, 더 해주시고요. 자, 왼쪽으로도 한 2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애씨 인터뷰 한번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정민 씨하고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제가 미애 씨와 함께 돌았었잖아요. 맞아요. 또 이런 시상식에서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 어떠세요, 우리 미애 씨는? 일단 너무 큰 무대에 초대받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 드레스가 너무 어색해서. 아니요, 네,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리시네요. 힘 좀 줬는데. 네. 좋게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컨셉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아이돌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저도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럼 어떡하니 우리 정민 씨는 아이 셋인데요. 네, 아이 셋 엄마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나 아, 신곡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노래인지 짧게 제가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 네. 드려볼까요? 정말 네. 꿀맛 같은 네. 그런 노래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목은 꿀맛이에요. 자, 네. 우리 정민 씨의 꿀맛 같은 목소리 그리고 꿀맛 같은 가사를 네. 만나볼 수 있는 신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보고 싶으신 분 마음껏 보시고 즐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모셔야죠. 천천히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